책 읽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무슨 책을 읽어야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전 간증집은 좀 읽는데.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유명한 광고 카피 하나로 수많은 직장인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셨던 분이죠. 그리고 국내 여성 카피라이터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문화사역자로 활동하고 계세요. GNM 글로벌 문화재단 문혜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문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쩜 이렇게 멋있으세요. 아니 정말 네 외모부터 그 남다른 포스가 참 느껴지는 것이요. 네. 네, 검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 유지하시는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나눠주시죠. 저요? 네. 그냥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저보고 인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아니 특별한 비결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네. 저희도 다 같이 이렇게 멋있는 외모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광고계의 롤 모델로 손꼽히고 계세요. 30년 동안 카피라이터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주옥 같은 명카피들 많이 남겨놓으셨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지금 딱 들으면 아실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미인은 잠꾸러기. 소리 없이 강하다. 정복할 것인가, 정복 당할 것인가, 막상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참전 화장품, 청개구리 등등등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에이. 팀이 한 거예요. 아, 그래도요. 예. 문 대표님이 예. 네. 많은 역할을 하셨겠죠. 네. 예. 근데 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카페예요? 정말 유명한 사실, 카페인데요. 그 광고가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제일 힘들었을 때예요. IMF 그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아마 모두들 카드 광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카드 빚을 굉장히 지게 했던 그 해인데 저희가 했던 광고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그러니까 후발주자였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타겟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누구한테 이제 소비자를 잡을 것인가 했을 때 직장인들한테 잡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직장인들이 거의 다 회사를 잘리게 됐던 그때여서 그래요. 저희가 하여튼 떠나라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좀 위로를 주고 싶었던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원약은 열심히 일한 당신이 없었는데 떠나라였는데 앞에다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네. 세월이 오래돼도 사람들이 그 카피는 굉장히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참 그때 유행이었어요. 뭐 퇴근할 때도 나중에 뭐 정치 캠페인에서도 많이 이용하시고 네, 그러셨어요. 그랬군요. 네. 예. 국내뿐 아니라 그 세계적인 광고 그 광고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깐 국제 광고 영화제에서도 은사자상을 수상하셨다고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 광고였는데 예. 대단하세요. 사실은 단 카피가 딱 한마디였어요. 쉿이라는 쉿 레간자. 왜냐하면 사실 그 광고는 이제 모든 자동차가 사실은 고장이 나면은 다 소리하고 연결해서 소비자들은 생각을 해요.
뭐 2차가 소리가 이상해요. 그리고 정비소에 오잖아요. 네,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갈 때도 뭐 약간 무슨 이상한 깨깨깨한 소리가 나면 차가 성능이 나빠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레간자 소리가 차를 말한다 뭐 이런 카피였는데 거기에 하여튼 그 광고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찍었어요. 그랬는데 워낙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그 깐느 광고제처럼 이제 깐느에 영화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영화제. 이제 광고제가 있어요. 거기서 한 번도 우리나라가 상을 못 타봤었는데 처음 저희가 드신 거예요? 이제 은사자 상을 타가지고 너무 기뻤었어요. 이야.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광고인으로서 승승장구를 하시고 또 광고 대행사도 또 차려서 또 역시 뭐 국내에서 1위도 하시고 뭐 이러시다가 어느 날 자원봉사자의 길을 떠나면서 이제 인생이 이제 확 전환점을 맞게 되죠. 네. 근데 왜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또 저희 회사가 워낙 잘 나가서 참 가장 뭐 크리에이티브한 광고 대행사다 이런 평도 많이 받았을 텐데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못 찾으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했던 게, 거는 진짜 하나님이 왜 일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괜히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과 너무 신앙과의 그 합치점을 못 찾고 거의 이렇게 양다리가 이렇게 벌어져서 점점 그 사이가 간격이 넓어지니까 아픈 것 같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를 못해서 또 전도를 못하니까 죄책감이 있고 또 회사에서는 또 회사 나름대로 제가 이 일에 대한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찾지 못해서 괴롭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그만두기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진짜 하프타임 그 제가 빨리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때 하여튼 뭐 주님의 은혜로 이제 컴패션을 맡게 됐고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막 좀 하기 시작하니까 광고 일이 너무 하기 더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더 귀여워. 그래서 진짜 마음에 진실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만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죠. Sit and wait as an angel contemplate my fate. And do they know the places where? 저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이제 처음 비전 트립이라 그래서 필리핀을 가서 어린 아이를 하나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항상 컴패션의 그 대표 저기 서정희 목사님이 아이를 만나면 아이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안아주라 그래요. 근데 막상 그 아이를 딱 안았는데 저한테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널 24시간 이렇게 안고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참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카피라이터는 다 감성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이성적이에요.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회사를 딱 왔는데 저는 이제 광고 일이 항상 엄청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너무 많이 광고주한테 그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손해를 엄청 끼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서류를 먼저 보는 습성이 있었어요. 근데 직원이 이제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그 직원의 얼굴을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서류만 그전에는 서류를 먼저 보고 사람을 보고 이렇게 됐는데 얼굴을 딱 본 순간
아, 저 친구는 어떤 꿈이 있을까? 저 친구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서 제가 비로소 인간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충격이었어, 저한테는. 네. 그 다음, 그 이후로는 저는 일로 사람을 잘 안 만나고요. 물론 일을 하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분은, 저분은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가게 하셨을까, 또는 내가 도와줄 일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이 특히 가장 부족한 점이 뭘까 했을 때 사실은 크리스천들은 많은데 성장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뭐 봉사도 많이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책을 많이 안 읽는다는 거를 알게 돼서 네. 저희는 이제 바쁘죠. 어떻게 네. 하면 책을 읽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읽어야 될 책들을 다 오디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을 이제 북클럽 같은 걸 하고 싶어도 되게 책을 안 읽고 와서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냥 오기만 하면 책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책을 보고 그리고 나누면서 그 커뮤니티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분들이 뭐 하여튼 많이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를 하고 또 성경도 읽지 못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를 아주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걸 드라마타이즈도 성경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그냥 정말 이렇게 멈춰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네. 이제는 정말 성경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크리스찬으로 하는데 저희가 돕는 거가 저희 일 중에 가장 큰 일일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주로 어떤 책들을 오디오로 만드셨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미국하고 또 글로벌이잖아요. 미국하고 그렇죠, 글로벌. 같이 해서 네. 많은 분들한테 어떤 책이 지금 크리스천들한테 가장 필요한지 그런 책들을 다 리스트업해서 그 책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오스기니스의 뭐 소명이나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잖아요. 마틴 로이드 책, 엔드 라이트 책, 팀 켈러 목사님 책, 뭐 하여튼 읽어야 되는 책들 중에 고전이 주로 많아요. 그런 책들은 혼자는 정말 읽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룹이 만나서 읽으면은 정말 어떤 책도 다 소화해요. 그럼 네. 저도 한 지금 이 4년 동안 책들을 많이 읽게 되고 만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 무식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예를 들자면은 붕 그러면은 알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잘 그 개념을 모르세요. 근데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붕이라는 책을 이제 북클럽에서 같이 읽으면서 읽고 듣고 이러면서 저는 너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도 저는 30분 전에 가요. 왜냐하면 네. 제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부흥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30분 전에 예배를 가요. 근데 만약에 그 책을 안 읽었다면 저는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인 줄 알았을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모여서 오디오북을 네. 같이 듣는다는 네. 말씀이세요? 네, 같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모이는 건몇 명이 원하면 다 모일 수 있나요? 뭐 자기 친구들끼리 또는 뭐 교회 안에서 셀 식구들끼리 소모임을 만들고 네, 소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요번에 무슨 책을 읽고 싶다 예를 들자면은 뭐 영적 침체를 읽고 싶다 그러면 일단 책은 본인들이 구입을 하세요. 그렇지만 오디오는 저희가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오디오를 틀고 책을 한 챕터를 같이 읽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아, 그럼 귀로 오디오를 들으면서 눈으로 그걸 따라간다는 건가요? 예, 눈으로 따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 공동체가 엄청 탄탄해져요.
그렇군요. 네. 그럼 개별 교회 안에서 그런 개별 교회 있고. 안에서도 많이 하고 신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이런 회사에 점심시간에도 하고 또 아. 저녁에 모여서도 하고 아침에 모여서도 하고 그래요. 아. 네. 그러면 그 참여하고 싶은 분은 네. GNM 글로벌 문화재단으로 연락을 하면 JSU, 되는 건가요? JSU 그거를 Just Show Up이라 그래요. 영어로 Just Show Up인데 기냥오라는 뜻이거든요. JSU Korea.org로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디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북클럽 만들겠다 그러면 아이디를 드리면 어떤 책이든지 대출해 갈 수가 있는 거야 오디오는. 그렇군요. 네. 네. 그 국내에 있는 크리스찬들 책 읽기 운동을 좀 벌리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쉽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정말 읽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 근데 늘 너무너무 바빠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이런 분들이 많고요. 근데 모이기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여서 수다를 떨죠. 예, 저희는 가족들끼리 여행 갈 때도 책을 하나 꼭 가져가요. 같이 가서 절대 안 싸워요. 그리고 저녁 때 모여서 한 30분 책 같이 읽고 듣고 그리고 이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나누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네. 네. 아, 되게 멋져요. 그림이 막 그려지는데 너무나 멋진데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생경한 문화인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뭐 몇천 개가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만 해보면은 너무 신나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름도 져요. 이름이요? 이름, 그러니까 자기 소모임 이름. 저희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 금요일 점심마다 하는 클럽 있거든요. 귀쫑이에요. 귀가 쫑긋하다 그래서. 그리고 재밌네요. 네. 네. 아. 그리고 그런데, 어떤 네. 집사님들은 모여서 북클럽이 발버둥이에요. 어떻게든지 책을 읽어보겠다고. 확 공감이 옵니다. 발버둥. 네. 근데 그 수많은 책들, 아까 천 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책은 지금 녹음되어 있는 책이 한 150권 정도 돼요. 아, 150권 네. 정도 녹음이 되어 네. 있고. 네. 그 녹음 이제 계속 녹음해가고. 아, 그렇군요. 네. 그 녹음되어 있는 책 중에서 정말 대 프로젝트가 하나 있잖아요. 성경. 아, 바이블. 성경. 네. 네. 성경은 드라마타이즈 바이블이죠. 아, 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드라마 바이블. 아, 드라마 네. 바이블. 네.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드라마 바이블은 이제 성경 66권 전체를 드라마 그러니까 그대로인데 우리가 뭐 예수님 목소리는 예수님, 또 마리아는 마리아 목소리, 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이렇게 다 캐릭터들의 목소리들이 그 안에 녹음돼 있어가지고 마치 성경의 2000년 전에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또 부약은 더 하나님 목소리가 한인수 장로님이 목소리를 하셨어요. 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네. 막 한인수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 목소리를 하셨는데 막 목소리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이야. 그래서 네.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곧 나의 평안. 엘리사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리라.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시가 있었어요. 그 시를 녹음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왈칵. 저는 진짜로 제가 아직 세례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믿음이라는 게 저는 이제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한 경험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위안을 받고 싶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초호화 캐스팅이에요. 네. 네. 근데 이런 분들을 모아서 오디오북을 제작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문 대표님의 그 인맥? 아, 그 과거에 않고요. 같이 또 작업도 하셨을 것 같고. 정말 이 작업을 하면서 네. 처음에는 시편을 먼저 해봤어요.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랬는데 음악은 너무 좋았는데 거기 나오는 그 캐릭터가 이제 사실은 시편 1편, 2편, 3편을 제작을 했는데
오디션도 다 봐가지고 했어요. 근데 막 목소리가 너무 근엄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마가복음이 이제 드라마타이즈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저희가 이제 선별한 성경이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말이 마치 사극 같잖아요. 그러하시옵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캐릭터들이 이거를 현대처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녹음을 다 끝나고 났더니 완전히 사극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실패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마음에 낙심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막 낙심을 하고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일 이제 전도서하고 잠언을 먼저 또 해봤어요. 근데 잠언의 지혜의 여인이 추상미 씨예요. 근데 잠언을 하고 나서는 자신감이 좀 생긴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차인표 씨가 이제 듣게 됐고 차인표 씨가 예수 역을 이제 허락하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약부터 녹음을 하는데 인표 씨가 예수님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항상 뭐 촬영되고 언제고 성경을 그냥 매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예. 그냥 맨날 성경만 읽으시는 분이고 아마 슈퍼스타인가 그쪽으로 예수 역을 네 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정말 성경을 그냥 다 외우다시피 하시더라고 녹음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게 예수님이 되시니까 다른 분들이 정말 너무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역을 한인수 선생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역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이 결정이 되시고 난 다음에 너무 하나님의 고단부터는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 66권을 오디오 드라마로 만든다는 것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제작 기간도 굉장히 길었을 것 같고 제작비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뭐 많이 사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엄청난 사연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드라마 타이스 성경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다 끝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꿈을 꾸고 그 한 사람의 꿈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꿈이 아니었고 이거는 저희 재단의 이제 파운더가 계시는데 그분은 재미 교포세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7, 8년 전쯤에 이제 그 미국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영어로 된 드라마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그렇군요. 듣게 되면서 자기가 생전 성경을 정말 읽기 어려웠는데 이 드라마 타이즈 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정말 잘 읽혀지더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한국말로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제일 처음 저한테 주신 게 그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어 성경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국말로 좀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회사가 이제 그 월가에 있는 아주 금융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시편으로 기도하고 구약과 신약을 성경을 듣고 그 다음에 시편으로 기도하고 그걸 아침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저도 이제 이 준비를 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똑같은 이 바이블 듣는 그런 모임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년도 넘었죠. 그거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해왔거든요. 하나님 저희들도 이 드라마 타이즈 성경을 만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한 4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 완성된 해가 또 올해가 정말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성경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늘 읽겠다고 마음은 다지지만 이거를 이루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시간도 뭐 늘 없고 다른 할 시간은 있어도 이상하게 성경 읽으려면 또 시간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오디오북을 그냥
앱에서 실행시켜서 그냥 오디오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을 뭐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니면 애플 폰이든 네. 같이 아이폰이든 같이 그냥 드라마 바이블을 드라마 앱에서 바이블. 치면 이렇게 딱 떠요. 아, 그래서 무료로 다운 받아서 무료로 아무 때나 들으면 되는 아무 때나 거고. 들으시면 우와. 되죠. 예. 근데 몇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 녹음이 네. 몇 시간인 것 같으세요? 아주 키가 길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두꺼우니까. 근데 음악까지 다 합쳐가지고 85시간밖에 안 돼요. 85시간밖에 안 돼요? 안 돼요. 예.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저희가. 그럼 쭉 읽으면 85시간 매달려 있으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읽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성경은 사실은 워낙 쓰여지기가 여러 사람이 함께 낭독되는 성경을 같이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고 실제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대로 돌아오면서 성경이 이제 예배 시간에도 한두 줄만 읽게 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성경 하면 공부가 떠오르잖아. 네. 성경 공부나 아니면은 이제 통독하면은 빨리 의무적으로 이걸 빨리 끝내고 내가 일독했다는 네. 자만심에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말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성경이어야 되고 근데 밥도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먹고 가족끼리도 먹고 친구끼리도 먹고 같이 먹어야 이게 맛있잖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같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같이 듣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진짜 밥 먹듯이 하자. 그게 이제 하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막 바이블 런치, 바이블 디너, 바이블 브렉퍼스트, 바이블 브런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읽으면 바이블. 그럼 오디오 앱 실행시키고 예, 같이 밥 먹으면서 듣고. 그다음에 근데 나누고?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플러 신학교에서 잘라주셔가지고 예. 구약과 신약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뭐 이제 시간에 따라서 30분만 듣고 싶으면 199에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한 40분 듣고 싶으면 120회에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1시간 정도 듣고 싶으면 90회에 나눠주시고 좋네요. 이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나누는 프로그램의 커뮤니티 성경 읽기라 그래서 저희 앱에 또 다 들어있어요. 예. 앱을 빨리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접해본 분들의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앱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서 저희도 많이 격려가 되고 보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지금 한 20만 정도가 다운로드 받으셨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이 어느 날 저희한테 꽃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편지를 썼는데 이야. 자기가 통독에 수십 번 실패를 했대요. 예. 근데 이것으로 이 드라마 앱을 통해서 통독을 하니까 너무너무 아침이 기다려진대요. 와. 너무 성경 읽기가 쉬워졌다는 분도 있고 뭐 수많은 정말 감사의 격려를 많이 받게 돼요. 예, 이야, 너무 네. 감사하죠. 책은 제가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고 지쳤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치열한 일은 안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에이. 고민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고 싶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신앙으로 극복한 이야기들? 뭐 신앙, 예. 신앙,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알았었으면 참 일에 제가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하. 하나님이 왜 일을 만드셨는지를 네. 몰랐기 때문에 일은 마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진 다음에 우리한테 벌로 내려진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제가 정말 그거를 너무 몰랐던 것에 대한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부터 이제 아.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지금은 광고 카피를 쓰고 계시지는 않지만 아니요. 네. 그래도 일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광고처럼 딱 한 말씀을 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저는 당신의 삶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고달프죠. 직장생활 누구나 다 고달픈데 네네. 거기서 일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함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일에 임하면 아마 하나님 보여질 거예요. 예, 예. 네, 멋진 카피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기도 제목도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네, 좀 거창하네요. 근데 왜냐하면 드라마타이즈,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이제 일본어하고 중국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리고 이야. 또 불어 이렇게 네 개의 언어를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작 중이세요? 제작 중은 아니고 이제 만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을. 근데 정말 그 나라마다 또 이거를 해주실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퍼질 수 있도록 그것에 제가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입니다. 네. 네. 문 대표님을 통해서요. 전 세계의 그 오디오 바이블 북이 팍 펼쳐져 나가는 그런 미래를 한번 예, 꿈꿔 보겠습니다. 또 저희도 같이 기대를 모으겠고요. 예.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셔서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닮고 싶은 네, 저도 일하는 크리스천이거든요. 네, 닮고 싶은 그런 모델로 또 든든한 선배로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문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